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KDI 김도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트 이효은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은 아주 핫한 기술입니다. 바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차? 자율주행 차? 비행기? 그렇죠. 이 기술들이 예전에는 자동차에만 쓰였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박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심지어는 승용차가 아닌 화물의 형태, 그리고 로봇이 자율주행 기술로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형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넓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 다 망라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이 자율주행 차량 동향은 어떤가요?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 나올 때부터 굉장히 핫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한 나라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어, 진짠가요? 네, 1993년에 예. 고려대학교 한은기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17km 구간을 자율주행차로 예. 완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술에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뭐 어떠한 이유에서 기술 개발이 조금 뒤처지다가 2010년에 이제 구글이 웨이모를 처음으로 발표를 하면서 다시 불이 붙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판교에 자율주행차를 위한 놀이터 이제 마련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제로시티라고 해가지고 이 자율주행차를 지금 당장 현실에서 써볼 수는 없으니까 좀 다양한 기술을 좀 현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자율주행 돌아다니면서 많은 좀 실험을 해보라는 의미로 이 제로시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자율주행차 생산과 개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내놓는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이런 움직임들은 외부 투자자들이나 기업에게 굉장히 확신을 주는 하나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utonomous driving is a core technology for the development and supply of automobiles in the future. And a domestic company has developed a 3D map that enables safe autonomous driving by using LiDAR sensors. LiDAR네요. 이게 바로 그 LiDAR로 지금 이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은 걸 갖다가 지금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고정매 3차원 LiDAR 그리고 카메라, GPS 센서를 활용해서 주변 환경을 3D로 시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도시 환경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어떤 이런 건물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필요로 하는 뭐 차선 정보, 교통 신호 정보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선 정보들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와서 우리가 센서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굉장히 안정한 자율주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The vehicle with LiDAR sensors delivers the data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result is analyzed precisely to produce a 3D map. It has been considered as a high-precision LiDAR mapping technology. 얼마나 촘촘하게 정보를 입혀주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주행할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래도 이 저걸 저렇게 실시간으로 모아서 그걸 그대로 그래프로 만드는 게 정말 예전이면 거의 꿈도 꿀 수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데이터만 일단 다 찍어놓고 와가지고 나중에 와서 컴퓨터에 돌려야지 겨우 이제 저런 게 만들어졌거든요. 뭔가 다른 세상 하나를 또 구축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스캔 받아가지고 이쪽에 따로 보관하는 세상을 백업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3D maps can provide spatial information that changes in real time, and it is expected to make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safer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저희 데이터 수집 차량이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수집을 하고 돌아왔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3cm급의 정밀도를 가지는 우리 도시에 대한 지도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자율주행용 지도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배달 로봇이라든지 VR, AR 콘텐츠 제작에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데이터는 조만간 상용화가 돼서 이런 산업 혁신을 가져오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단지 지도뿐만이 아니겠네요. VCR에서 본 것처럼 이 지상과 지하를 대상으로 모든 것들, 우리가 현실에 보는 많은 도로를 바로 디지털로 구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사업을, 도로에 대한 디지털 트윈 사업을 2022년까지 모든 도로에 대해서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으면 나중에 뭐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내려도 미리 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물이 흐르겠다 예측해서 대피 경로를 안내한다거나 미리 대비를 한다거나 그렇죠. 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죠. 현실판 심시티가 완성이 되는 거죠. 3차원 공간 정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도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게임이나 영화 이런 데서도 활용이 되면은 좀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도 정보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V2X네요. 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차량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거든요.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로가 어디서 위험하다, 어디에 뭐가 있다 해서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약간 개미 같은 소통 시스템. 서로 대화를 하는 거군요. 네, 차량들끼리 서로. V2X, or Vehicle to Everything, is a core technology for autonomous driving, and it enables sharing of road information among cars, infrastructure, and pedestrians. 굉장히 실용적인 셔틀이네요. 네, 앞으로 많이 쓰죠. 아, 그리고 트랙터입니다. 네, 트랙터. 이런 걸로 농사 지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사람은 없어요. 네.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네요. The autonomous tractor is expected to bring new changes to rural areas. Also, the autonomous robot market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실제로 지금 서빙한 레스토랑도 있고요. 서빙을 하는 거군요. 예. 야, 저기 남의 음식을 가져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나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테이블 옆에 가가지고 알려먹기 때문에.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고객. 한국과 함께 오실 것을 환영합니다. 위치를 안내해드려요. 찾는 매장을 검색해 보세요. 화장실 안내해 주시죠. 화장실 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현관문을 기준으로 바로 앞 오른쪽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너무 좀 한가하게 안내해 주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급해 보이는데, 그죠? Service robots that applied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are one of the areas with high growth potential. Along with the arrival of the UNTAC era, autonomous delivery robots have been commercialized as well. 자, 보면은 정말로 그 어떤 언택트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비대면, 비접촉 이런 기술들이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생존 기술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로봇들이 자율주행 기술하고 만나면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방금 VCR에서 본 것처럼 이런 배송, 뭐 운반 이런 곳에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로봇 시장도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확대가 되고 있나요? 작년에 한 37조 원 정도 시장을 예상을 했는데요. 37조 원이요? 네. 2024년, 근데 별로 멀지 않은 미래인데요. 4년 뒤에는 146조 원으로 그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기준이죠? 그렇죠. 사실 최근에 그 로봇기 스팟 같은 애들도 팔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쇼핑몰 같은 데서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로 이런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올해서부터는 굉장히 여러 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자율주행 기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율주행 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될 것은 분명합니다. 안 그래도 이 자율주행 차뿐만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 로봇도 실제로 쓰기 시작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도 통과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상용화돼서 정말로 편하게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자면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이 우리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기술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릇, 정책이나 규제 등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다음 시간에도요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나는 기술, 경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꼭 만나요. 잊지 마세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기다릴 거예요.